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보면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기하고 있는 소가지를 봤죠? 한번 신호 등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그 현재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이것도 한번 그 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베트남의 1번 국도라고 하죠. 네, 1번 국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번 국도가 이렇게 한산한 모습은 이제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호치민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작은 바람 소리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 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좌회전하면 로컬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로컬 지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컬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로컬 지역 여기 길도 역시 뭐 어마어마한 오토바이가 다니던 길인데 오토바이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 차가
잡화점인 것 같습니다. 잡화점. 그리고 앞에 그 빵도 파는 가게들 여러 있죠. 짤집도 여러 있고요. 다 열어져 있습니다. 가게들은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로컬 지역은. 로컬 지역은 많이 열려 있고, 슈퍼, 약국, 이런 것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문제들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커피숍이나 뭐 술집, 음식점 이런 것들은 다 닫혀 있고 지금 커피숍 같은 건 배달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많은 가게들은 뭐 닫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식당들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식당인데 문을 닫아 있습니다. 식당들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